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쁘게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추억을 잊어버리며 미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 그 순수함과 생글생글함이 남아있는 곳. 크고 너무 가까워서 손을 닿으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파란 하늘.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곳.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생생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그 아프리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아프리카 안현주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말라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에스와티니 남아공 레소토에 박옥수 목사님의 남아프리카 구강 초청 방문으로 말라위도 선교사님들 모두 갔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덕분에 저 혼자서 교회도 방송국도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네, 정말 바빴습니다. 말라위는 지금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의 일을 제가 대신해서 얘기도 듣고 재정도 보게 되고 또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하면서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1년에 몇 번은 이런 시간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좀 이해하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넓어지고 성장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생생 아프리카 7회입니다.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4월 3일 에스와티니 국왕 음스와티 3세가 왕실 가족 의료 진료소를 방문해 의료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박옥수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박옥수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엇이든 가능하다며 에스와티니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센터 건립과 교육이 청소년들을 에스와티니를 이끌 리더로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왕은 목사님 말씀대로 주님은 무엇이든 가능하시다며 기쁜 소식 선교회가 가진 계획이 에스와티니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교회를 복주시길 바란다며 기뻐하고 감사해했다고 합니다. 국모, 공주와도 만나는 등 왕실 가족들과 깊은 사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에스와티니 정부 900여 개 학교 교장단과 교사, 정부 관계자와 청소년, 기독교 지도자 등 4월 1일, 2일 마인드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새로 개편된 내각의 총리 및 19개 부처 장관들에게도 마인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드블로 드라미니 총리는 마인드 강연을 진행해준 박옥수 목사님에게 감사장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4일 오전 박옥수 목사님은 또 레소토 국왕 리치의 3세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박옥수 목사님은 IYF와 마인드 교육에 대해 설명했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시종일관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국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국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아주 기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톰 터번 총리와 면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총리는 박 목사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전 세계가 바르게 바뀔 거라며 목사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총리실은 IYF와 함께 청소년 교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모냐니 모렐레키 부총리, 마모나행 모키티미 상원의장과 세피리 못다냐네 국회의장 등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들과 만남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에서는 박옥수 목사님의 특별 마인드 강연이 개최됐고 IYF와 박 목사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 목회자,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만찬이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과 상원의장은 박옥수 목사님에게 레소토를 상징하는 선물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기독교 지도자 연합에서 진행되는 컨퍼런스 및 성경 세미나 일정이 있었는데요. 박 마리나다 예수 인터내셔널 오순절 교회에서 아베라 케비드 담임 목사의 초청으로 기독교 지도자 연합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합니다.
또 이날은 전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을 지낸 시페라우 마리암 현 주남 아공 에티오피아 대사가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직접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박옥수 목사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한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편에 서자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400여 명의 성도들이 집중해서 말씀에 경청하며 믿음으로 화합했다고 합니다. CLF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는 복음의 물결이 이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까지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남아공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전해질 복음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올해 신년사 말씀처럼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번 남부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의 역사에 참 놀랍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네,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비아에서 온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비아의 리빙스톤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리빙스톤은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요. 폭포의 낙차가 110m가 되기 때문에 세계 3대 폭포에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천연 미스트를 품고 있는 곳에서 저는 매번 피부 트러블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쯤에 모기에 물린 것처럼 시작해서 피부 이곳저곳에 퍼져 한 달간은 피부약이며 연고도 바르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잠비아에 오고 난 후에 처음에는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벼룩을 물렸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점점 더 간지럽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다리에서 시작해서 귀, 코까지 퍼졌어요. 그때는 임신까지 한 상태라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그때 한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온몸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매일 괴로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평안을 선물받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낫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후로 너무 기적적이게도 피부크림을 사러 간 약국에서 피부 전문의의 번호를 받게 되었고 진료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써준 처방전에 약을 사서 바르니 정말 기적처럼 퉁퉁 붓던 몸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차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피부에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은 처음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러지 주사도 맞아보고 했지만 아무런 알러지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 또한 잠비아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잠비아 리빙스톤에서 고미란 사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생생 아프리카 애청자세요. 네. 처음 아프리카에 오면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얻게 되는 간증을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네요. 잠비아 리빙스톤 교회 소식을 가지고도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들을게요.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네, 두 번째 사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말라위 18기 단원 이선호 엄마입니다. 우연히 예루살렘 라디오 생생 아프리카를 듣게 되었는데요. 마침 우리 아들 사연을 듣게 되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IMF 때 선우 아빠가 부도가 나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직장을 좀 다니라고 하셔서 직장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큰 딸은 15살, 작은 딸은 13살, 선우가 겨우 5살이었는데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우는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늘 혼자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외로웠다고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말라위 나갈 때도 마침 페루에 월드캠프가 있어서 목사님을 따라 15일간 봉사를 가게 되면서 말라위로 떠나는 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1년간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선호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제가 페루에 선뜻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돌아보면 어려운 형편이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한국에서는 절대로 마음의 세계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어려운 형편들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말라위에서 갖게 되는 1년간의 삶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선우야, 1년간의 시간을 보람되게 보내고 오너라. 선교사님이나 어른들의 말씀 잘 듣고 네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신앙을 배우고 또 은혜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들 파이팅! 4월 3일이면 우리 곰돌이 생일이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경주시 전체가 꽃물결로 뒤덮였었는데 목련, 진달래, 개나리, 벚꽃. 지금도 경주는 어디를 가든지 꽃동산이야. 바람이 불 때면 꽃비가 너무 아름답게 내린단다. 우리 곰돌이 1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사랑해 우리 아들. 네. 와, 이렇게 사연에 답을 주는 사연이 또 드디어 왔습니다. 이선호 단원이 생생 아프리카에 마음을 많이 쏟는데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마음을 전해오셨네요. 사실 제가 이 사연을 읽는데 처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네, 이선호 단원의 어머니 마음이 저에게도 정말 감동적으로 전해오더라고요. 네, 별명이 곰돌인가 봐요. 사실 정말 곰돌이 같은 모습이거든요. 네, 정말 귀엽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행복한 생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네, 지금 듣고 계시죠? 이선호 단원이 이 사연을 듣고 신청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라디의 엄마. 생생 아프리카, 여기는 아프리카 GBS 말라위입니다. 생생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와 관련된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소중한 에피소드, 행복한 추억,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네, 벌써 생생 아프리카 7회입니다. 처음 1회를 딱 하고 이게 5회는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소스를 찾고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고 편집까지, 사실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일인 거예요. 여기가 아프리카다 보니까 전기 사정이 안 따라주거나 방음이 안 돼서 또 빗소리 여러 가지 소음이 있을 때나 또 여기가 먼지가 정말 많은데 녹음할 때마다 코가 또 많이 막히더라고요. 매주 겨우 한 회 한 회 해나갈 때마다 참 고비가 많습니다. 사실 가끔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위에 힘을 북돋아주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7회까지 해왔네요. 네, 사실 보통 100회쯤 돼야 이런 멘트를 하는데 고작 7회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연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실 거죠? 제 카톡 아이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IRENE34. 이게 바로 저의 카톡 아이디입니다. 다시 한번 IRENE34 제 카톡 아이디고요. 그리고 메일 주소는 irene@gbskenya.com irenegbskenya.com입니다. 네.
잘 알아들으셨죠? 예, 생생 아프리카에 대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존 덴버의 Perhaps Love 들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티오나나.